생물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으로 구성된 복합체의 개념으로 생태계를 지지하며 우리에게 토양 유지, 식량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내용으로 지난 영상들에서 주로 다루었던 생물 다양성 협약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법을 소개하기 이전에 생물 다양성 협약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화에서는 생물 다양성 협약의 역사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급격한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전 지구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몇 개의 유명한 사건으로 1910년대 일본의 이타이타이병, 1952년 런던의 대스모그 사건과 DDT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내용을 다룬 레이첼 카슨의 책 식목의 봄의 발간을 내려줄 수도 있죠. 오존층 파괴나 기후변화를 생각하면 알 수 있듯이 환경 문제는 공동으로 다뤄야 하는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및 각국 정부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1972년 6월 세계 최초의 환경국제회의인 UN 인간환경회의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죠. 흔히 스톡홀름 회의라고 합니다. 당시 소련 연방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이 불참하고 중국과 남미 여러 국가에서는 식민 지배에 관한 불만을 쏟아내는 등 회의 진행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톡홀름 선언으로 자연생물과 천연자원을 보호하기로 한 최초의 국제 선언입니다. 스톡홀름 선언은 20년 후인 1992년 리우 지구 정상회의와 리우 선언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UN 환경계획의 설립으로 다양한 국제환경협약을 기획하는 기능을 하며 1992년 5월 22일 케냐 나이로비에 열린 리우협약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스톡홀름 회의 전후의 협약에서는 생물다양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는 모든 생물다양성 상실을 함께 다루어 퍼즐 조각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물론 리우 협약에 포함되는 UN 기후변화 협약과 UN 사막화 방지 협약도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므로 생물다양성 협약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생물다양성 협약으로 돌아와 협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입니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인 열대우림의 50% 이상은 남아메리카, 나머지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죠. 때문에 생물다양성의 혜택은 전 인류에게 돌아가는 반면 보호지역을 개발지역으로 활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보존비용은 고스란히 개발도상국이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생물다양성 보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진국은 경제적 부담을 우려합니다. 이처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 차이 때문에 결국 생물다양성 협약은 자발적인 생물다양성 보존 그리고 자발적인 자금 지원을 규정한 강제성이 적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를 아우르고 약속하는 협약인 만큼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생물다양성 협약은 생명을 보존하자는 내일을 향한 약속이며 여러 국가와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광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려는 우리들의 노력입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